안녕하세요.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관 네 번째 시간 선정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만드는 대로 형성되리라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 마음에 짓눌림이 찾아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요. 세상은 누구나 다 사는 게 어렵지요. 하지만 이 험난한 세상에 삶을 누리며 존재한다는 그 하나만 해도 대단히 아름답고 성스럽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틀림없이 출소해서 찾아올 것이라는 이선희 불자님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남편 되시는 분의 품에 안겨 스님께 찾아왔다는 말씀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선희 불자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스님과의 인연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스님과 나누었던 편지 글에 대하여 조금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님, 동생에게 편지 좀 해 주세요. 청주 여자교도소 김아묵의 불자님이시네요. 어느덧 계절문엔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아직은 싸늘한 날씨에 어깨가 움찔하지요. 스님 편지 반갑게 잘 받았습니다. 건강에 유하셔야지 어쩌다 팔이 빠지셨는지요. 저 생각이 백중으로 맞았네요. 스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다 해도 이렇게까지 회답이 늦은 적이 없어 이상하다 걱정했는데 역시나 였군요.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스님께서 건강하셔야 저희들한테 좋은 법문 들려주시지요. 스님, 출소율이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네요. 하루가 1년 같기는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날이기에 참고 생활하고 있어요. 유일한 낙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집회 가는 날이지요. 집회 가서 스님들께 좋은 법문 듣고 저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유일하게 보내지요. 아마도 여기 있는 재소자들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스님, 제가 여기 있는 재소자 한 분에게 주소를 가르쳐 주었는데 편지가 갔는지 모르겠네요. 바쁘시더라도 회답 부탁드릴게요. 그 동생은 아직도 형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스님, 오늘은 여기서 줄일까 해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셔요. 2003년 3월 29일. 집회에 다녀와서 추가로 쓰는 내용도 있네요. 집회에 다녀와서 추가로 쓰는 거예요, 스님. 오늘 집회 가서 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편지를 안 해주신다고 하길래 스님께서 절에 돌을 쌓는 작업을 하시다가 팔이 빠지셔서 글씨를 못 쓰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스님, 힘드시겠지만 회답 좀 해 주세요. 착한 동생이에요. 299번 이선희 불자입니다. 여기 교도소는 자유가 없고 항상 외롭고 쓸쓸하지요. 편지 쓰고 회답 받는 심정으로 마음을 위로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팔이 빠지셨다고 했더니 누구하고 싸우셨냐 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야기해요. 스님은요, 여기 있는 재소자들한테 인기가 너무나 좋아요. 스님, 동생한테 꼭 편지해 주세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 집이 대전이래요. 앞으로 스님과도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 출소를 2개월여 앞둔 김아무개 불자님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선희 불자님께 스님을 소개해드리고 다시 스님께 답장을 부탁드리는 내용이네요. 우리 불자님들, 겨운에 휘어진 채로 눈의 무게를 버티는 나뭇가지의 아름다움과 같이 금방 뽑힐 듯 부러질 듯 바람을 이겨내는 갸냘픈 초목에게도 강인한 인내가 있듯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삶의 무게를 이기고 존재한다는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미소 짓는 날들 이루시고 기원 드리며,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4회차 선정회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